네, 투데이 분석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테헤란로 최서관 지점장님 함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3일간의 연휴 끝에 미국 장이 조금 그래도 반등이 나와줘서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이게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들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이 또 2,150까지 밀리면서 막으면서 뭐 2,000이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다행히 오늘 미국장이 좀 반등하면서 한국 시장도 조금 이 수준에서는 좀 바닥을 잡아주는 거 아니냐라는 또 기대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잔인했던 9월을 지나서 좀 10월은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시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코스피가 이제 뭐 앞서 잠깐 이제 뭐그 앵커 브리핑 네. 시간에 저도 이제 출근할 때 항상 보거든요. 아,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보면서 이렇게 참고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PBR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금융위기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그렇죠. 2,100선이 사실은 뭐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 이제 과매도 국면을 떠나서 이제 저평가 네. 뭐그 이상의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한세 차례 정도 올해 급락이 있었잖아요. 올해 그때마다 한 12%, 15%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었고 그 하락 이후에 단기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과매도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보통 한 1, 2주 정도 그런 반등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역시도 지금 그런 패턴이 이번 10월 초반에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기술적으로 본다면 하락 추세 그런 그 추세 기술적으로 본다면 저점을 연결하는 그 저점에 부의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다행히 오늘 미국 증시가 지금 뭐 경기 둔화 신호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이에 그러니까요. 따른 오히려 긴축을 또 완화시키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라든지 폭을 조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의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는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추세 고점의 연결대를 지금 돌파하면서 1,439원까지 지금 올랐는데요. 예. 일단은 달러 역시 어느 정도 안정화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러한 그 말씀드린 반등 국면이 한 1, 2주 정도 기대가 되는 그런 패턴 속에서 지속 여부는 반등이 지속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무엇보다 3분기 어닝 시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수출주 같은 경우는 환율 효과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환율. 3분기 실적에 대한 호전이 좀 기대가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 외에 뭐 밸류에이션이나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 환율, 뭐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가 지금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전략적으로 본다면 뭐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좀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 국면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 한국 증시가 코스피가 연 저점을 찍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파운드와 영국의 폭락 여파로 대폭 확대됐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감세안이 또 철회가 됐는데 어젯밤에 뉴스가 나온 것처럼 그렇다면 10월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9월 달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뭐 FOMC 회의도 있었고, 뭐 영국 말씀하신 영국 이야기, 그리고 이탈리아 뭐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9월 이벤트가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벤트가 소멸됐고, 일단 10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뭐 밸류에이션을 워낙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부분은 낙폭과대, 밸류에이션, 그리고 저가 메리트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뭐 저희 교보증권 같은 경우 10월 코스피 밴드를 2,200에서 2,400까지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그 2,200을 이미 뭐 하단을 붕괴한 상황에서 일단 지금은 과도한 하락이다 이렇게 본다면 뭐 저희가 보는 박스권 상단부 2,400뭐그 정도까지의 반등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좀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 반등이 나올 때 매도래에서 현금을 챙기자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그 말이 딱 맞아떨어졌는데 그렇다면 오늘 반등이 나온다면 저희 좀 현금을 챙기면 좋을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그런 그 우리가 주식을 100% 가지고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꽉 찬 상태에서 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좀 몸집을 가볍게 하자라는 말씀으로 그렇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뭐 저는 잘 부동산은 잘 모르지만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최근에 부동산도 최근에 좀 하락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 포트폴리오의 종목들 중에서 그런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뭐 이벤트를 기대하고 뭐 한 몇 프로 수익을 내기 위해 잠깐 단기적인 수익을 내기에 들어갔다가 비자발적으로 지금 장기 투자가 되는 그런 종목들도 꽤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래 가지고 갈 생각이 아니었는데 뭐 그런 종목들부터 해서 또 때는 아니면 장기 투자를 정말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사실은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 사실 뭐 1, 2년 전만 해도 국민 주식이었고요. 그리고 뭐 10만전자 얘기 나오면서 자녀한테 물려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런 오히려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 마음가짐으로 지금 적립식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쌀 때 매달 사준다면 오히려 단가도 낮춰지고 수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분할 매수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 삼성전자?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오늘도 그런 관련해서 또 계속 미팅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지금 현금 부자이신 분들은 기회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단지 바닥은 모르니 그래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이렇게 적립식으로 하겠다. 그런 종목들이 뭐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현대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지난번에는 잠깐 몸집을 제가 줄이는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역시 그런 룸 속에서 내가 유연하게 움직이려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제가 이제 뭐 투자자분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뭐 그 안에서 내가 잘 한번 사실 주식시장 빠지면 열어보기도 싫거든요. 계좌를 맞아요. 보기도 싫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막 다 마이너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예 계좌를 안 열어보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좀 냉정하게 우리가 뭐 가지치기라고 해야 될까요? 손가락에 정말 가져갈 거 안 가져갈 걸 좀 생각을 하셔서 비중 조절 그리고 또 이 반등할 때는 또 역시 또 거기에 맞춰서 내가 또 트레이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꽉 채워간다면 그런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금 부자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저 같은 주린이에게는 너무 많은 종목을 이미 샀기 때문에 현금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럴 때 말씀드렸지만 손절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네. 네 뭐 다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손절하겠습니까? 그럴 때나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뭐 똑같이 5%씩 줄이거나 똑같이 10%씩 줄이거나 똑같이 비중을 줄여놓으면 보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종목을 팔기 싫었는데 10% 줄였는데 더 빠졌어요. 그랬을 때는 내가 줄여놨기 때문에 이만큼의 또 여유가 생겼고 마음에 조금 그리고 다시 채워놓더라도 생각해보면 현금이 또 남아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똑같은 수량을 채워놓어도 현금이 생깁니다. 아마 그런 경험은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유동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좋은 뉴스에서 두 번째 질문이 조금 고민이 돼요. 어떤 거냐면 OPEC 플러스에서 이제 감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전망이긴 하지만 100만 배럴 감산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경기 침체 시그널일까라는 타이틀이 나갔냐면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혀가는 과정에서 연준이 조금 연준의 피벌, 연준이 조금 스탠스가 완화될 거를 기대하는 상황인데 이제 OPEC이 또
찬물을 또 끼얹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얼마 전에 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했는데 맞아요. 뭐 빈손으로 돌아왔다. 뭐 네. 성과가 없었다. 뭐 계속 증산을 석유 증산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또 다시 또 불거진 것 같아요. 지금 그 오펙이 있고 또 오펙 플러스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플러스는 러시아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미국하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오페크 플러스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니 이에 따라서 수요도 감소할 거니 미리 우리가 공급을 줄이겠다 이런 의도인데 그리고 유가가 최소 90달러는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100달러, 90달러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너무 많이 뭐 12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빠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빠져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감산을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뭐 이 부분이 이런 그 유가가 또 올라 유가 뭐 관련주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올해 이제 그 뭐 태조 이방원에서 그 조선주 역시도 뭐 플랜트나 조선주 이쪽 아니면 또 석유화학 관련주들도 사실 유가 상승하고 또 유가하고 밀접한 그런 그렇죠. 업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또 유가에 대해서 영향을 뭐 유가가 다시 올라간다라면 또 감산에 따른 영향을 준다라면 또 이런 관련주들도 또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또 분위기가 또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이제 5일 날 지금 회의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과연 이 100만 뭐 배럴 이게 감산이 과연 될지 안 될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관련주들은 뭐 그런 기대감으로 왜냐하면 뭐 석유화학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런 그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 정제 마진 또 그 부분도 그렇고 이익에 대한 개선 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앵커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100만 배럴을 감산한다라는 거는 공교롭게도 딱 그 미국의 전략적 비축유가 10월부터 100만 배럴을 원래는 계속 이게 비축 그러니까 방출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만큼 또 메이크업을 한다는 거니까 딱 그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만 배럴이 일평균 덜 나온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산한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 오일이 공급이 더 많은 건가? 이렇게 약간 인식의 차이일 수 있거든요. 그냥 공급이 많아서 감산을 한다. 그러면 이제 가격 자체가 이 유가가 80달러 이상을 맞추려고 하는 그 오펙, 사우디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80불 이상, 뭐 90불, 100불, 뭐 120불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가면 사실은 수요가 더 붕괴되는 거를 오펙 플러스의 사우디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80달러 수준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오펙의 어떤 좀 전략이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유가가 여기서 상방으로 포지션을 잡는다 그러면 긴축의 강도는 더 세질 거고 긴축 강도가 세지면 유가는 또 오히려 80불이 아니라 70불, 70불도 깨질 수 있는 상황이 와서 제 생각에는 저희 뭐 원자재 애널리스트하고도 얘기한 부분이긴 하지만 80달러에서 80달러 중반에서의 안정을 찾아가려는 게 오펙의 의도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유주나 이런 부분에 나쁜 건 아니죠. 유가가 일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게 되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수준이게 되면 적정하게 인플레도 통제되고 사실 지금 인플레라는 게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80달러에서 90달러 가도 인플레 좀 내려오는 사이클이긴 합니다. 그렇게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기사에서 봤는데 블룸버그에서는 블룸버그 그리고 로이터 기사에서 이렇게 오펙이 감산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비판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그런 건 하고 있죠. 오히려 러시아에게는 수입이 더 증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부분은 영향이 없을까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아니겠지만 지금 약간 텐션이 남아 있죠. 그 러시아에서 병합을 해갖고 자기네 딸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런 부분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또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불거시키면서 이 약간 좀 남아 있긴 해요. 그렇죠?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이 그러니까 석유 생산 국가 1위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러시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가가 이렇게 고가일 때 사실은 미국도 사실은 뭐 수혜라면 수혜일 수 있거든요. 유가가 고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이에 따라서 뭐 천연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또 천연가스 가격에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 미국이 이제는 수출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러시아가 이런 영향에 벗어나기 위한 그런 영향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사실은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은 자국의 어떤 또 실리 이익을 위해서 방향으로 좀 유지하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난해 코로나19 때 게임의 수혜주를 불렸지만 올해는 조금 게임주의 흐름이 다릅니다. 그렇죠. 오딘의 또 바랄라 라이징의 개발사 라이온 하츠 스튜디오가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는데 게임 업계에 주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다음 달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이제 가장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원 게임 리스크라고 그래서요. 이제 오딘이라는 게임 하나로 상장을 하게 되니까 기존에 그런 그 상장했던 회사들 뭐 크래프톤이나 이런 회사들 네. 보게 되면 그런 원 게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인데요. 지금 그런 그 우리가 보통 이제 피어 그룹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공모가를 결정할 때 그러니까 비교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펄어비스나 지금 크래프톤, NC소프트 이런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뭐 블리자드나 뭐 넥슨, 뭐 중국 게임사인 넷이즈까지 넣었는데 이게 PR이 이제 25배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NC소프트가 18배, 그리고 크래프톤이 19배고 특히 이제 그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57배 정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높게 지금 측정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통 우리가 상장할 때 상장하자마자 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뭐라 떡상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그걸 따상. 표현을 따상이라고 그러나요? 네. 네, 이런 표현을 하지를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밸류에이션 때문에 그렇거든요. 너무 높게 올라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개발자들 아니면 기존의 주주들 구주주라고 보통 하는데 그 부분들이 또 매출 시장에 나오는 매출 부분들 그리고 최대 주주가 약 55%를 들고 있는 이제 그 카카오 게임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밸류에 대한 더블 카운팅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 게임사들이 이제 작년에 아주 흥행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NFT를 이용한 또 P2E를 이용한 뭐 돈 버는 게임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이 가상화폐가 폭락하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약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 게임 업계가 과연 오딘이 상장할 때 상장 이후에 공모에 얼마나 흥행을 할지 좀 저도 좀 궁금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신작 리스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상장으로 마련한 자금을 차기작 또 신작으로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신작에 대한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올해도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 모바일 출시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24% 빠지는 현상을 봤는데 그렇다면 라이온아트 스튜디오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적용을 할까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한국 모함으로 따지면 옆에 이제 배들이 쫙 뭐 하객진 아니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내가 포트폴리오가 많아야 되겠죠. 게임 포트폴리오가. 근데 이제 그런 게임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R&D 비용 많은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근데 그 많은 비용이 이제 들어갈 텐데 그 이후에 거기서 성공하는 그런 게임은 또 몇 개 안 된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이 많은 게임을 내놓지만 정말 거기서 상위권에 올라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신작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의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교보증권 테헤란노 최성환 지점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